19세기 초부터 임박한 종말에 대한 분위기가 미국과 유럽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시점에 종말이 온다는 주장부터 특정한 날짜를 못 박는 사람들까지 등장했습니다. 난무하는 불건전한 종말론의 홍수 속에 사람들은 기대와 실망을 반복하는 혼란을 겪었습니다. 윌리엄 밀러는 다양한 종말 운동을 이끄는 사람들 중 단연 눈에 띈 인물이었습니다. 침례 교인이었던 그는 소위 밀러 운동이라 불리는 재림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초교파적으로 수백 명 이상의 목회자와 5만 명 이상의 성도들이 이 운동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윌리엄 밀러는 1843년 8월 21일과 1844년 10월 22일을 각각 종말의 일자로 정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 중건령을 내린 BC 457년에 다니엘서에 나오는 2300주야를 더한 결과입니다. 늘 그렇듯 종말의 일자를 정하는 오류는 성경을 자의적으로 왜곡한 결과물입니다. 1844년 10월 22일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자 밀러를 따랐던 사람들은 큰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밀러 운동이 워낙 새가 컸던 터라 대실망이라고 불렸습니다. 밀러 운동에 가담했던 하이라 메드스는 1844년은 재림의 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있는 성소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해라는 것을 계시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요셉 이츠는 일요일이 아닌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엘렌지 화이트 여사는 밀러 운동의 낙오자들을 모아 새로운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엘렌지 화이트는 밀러 운동의 아류들의 다양한 주장을 환상과 계시로 확증하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창시했습니다. 종말론 이단들이 이합집산을 일삼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소위 안식교라고 불리는 이 단체는 1860년 교단 명칭을 결정하고 1863년 대총회를 조직해 존 바잉턴을 초대 대총회장으로 선출하게 됩니다. 당시 안식교 신자는 약 3,500명이었습니다. 북미 지역에 국한되어 활동하던 안식교는 1874년 앤드루스를 스위스의 첫 해외 선교사로 파송하며 해외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안식교는 자신들의 신도가 현재 전 세계 약 1,400만 명이라고 밝힙니다. 한국 최초의 안식교인은 이응연과 손흥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식교에 따르면 이들은 하와이로 이민을 가기 위해 일본 고베에 체류하던 중 안식교 전도사인 쿠니아 히데로부터 교리를 배우고 1904년 6월 12일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응연은 하와이로 갔지만 손흥조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같은 해 쿠니아 전도사와 일본 선교의 책임자였던 필드가 내한해 포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안식교는 급속하게 한국 내에서 자리를 잡아가게 됩니다. 특히 울릉도에서 장로교회 신도 40명이 집단으로 개종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안식교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1915년 한국 개신교 역사상 최초로 안식교를 이단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분열되기 전 한국의 하나의 장로교회였습니다. 당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예수 재강림 제7일 안식회라고 불렸습니다. 안식교는 윌리엄 밀러의 분파로 시작되어 성경을 자의적으로 왜곡한 조사심판을 주장합니다. 조사심판은 안식교의 핵심이자 독특한 교리입니다. 엘렌지 화이트는 1844년 10월 22일은 예수님이 재림하여 종말이 올 날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신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 인간을 조사하고 심판하는 조사심판이 시작되는 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안식교의 최대 이단성은 이들의 배타적인 교회론과 율법주의 구원론에서 드러납니다. 안식교는 마지막 때의 구원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사람들만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일요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라며 요한계시록 14장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안식교는 이 구절을 거짓 복음과 예배를 선택한 사람들의 최후라고 주장합니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이 곧 일요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며 일요일 예배를 드리면 짐승의 표를 받아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해석합니다. 이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율법주의 구원으로 귀결됩니다. 안식교는 하나님이 남은 교회를 통해 참된 예배를 회복시킨다라고 가르칩니다. 이들이 말하는 남은 교회는 당연히 안식교 자신들만을 말하면서 참된 예배는 안식일인 토요일에 드려지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안식교는 불신자의 영혼은 완전히 멸절된다는 영혼 멸절설을 주장해 지옥이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구약에서 부정하다고 규정한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안식교는 한국에 정착한 지 100년이 넘은 단체답게 출판, 교육, 복지, 의료, 식품 사업 등 우리 사회에 완전히 자리 잡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안식교의 출판사인 시조사는 월간 시조를 10만 부 이상 발행해 지역사회는 물론 교도소, 구치소, 군대, 관공서 등에 배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단법인 자동의숙을 1944년에 설립했고 1964년에 학교법인 삼육학원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현재 전국에 삼육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학생은 1만 명이 훌쩍 넘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을 2001년도에 설립하고 전국 각지에 복지관을 세워 가정,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복지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1936년 삼육서울병원의 전신인 경성요양원을 개원했습니다. 1974년에 창설된 삼육식품은 삼육두유를 시작으로 라면, 짜장면 등 다양한 제품을 출시해오고 있으며 연매출 1000억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삼육은 체육, 지육, 덕육을 말합니다. 몸, 정신, 영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